우리 신입은 모닝요정이다. 얼리 모닝요정. 선배님,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왜 저래? 너 유은성 씨한테 뭐 실수했어? 아, 아니? 그런 거 없는데? 은성 씨, 무슨 일이에요? 후배가 선배를 오라가라. 좀 그렇네. 선배님, 영화 자료 다운받은 하드요. 선배님이 파일 날리신 거 맞죠? 그게 무슨 소리야? 난 하드 보지도 못했는데. 지금 청소부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요. 선배가 커피랑 하드를 같이 떨어뜨려서 하드에 문제가 생겼다고. 그게... 은성 씨, 미안해. 내가 말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쳤어. 내가 그런 걸 나중에 알아서. 다행히 은성 씨가 수습을 잘해서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 우리 그냥 이번만 넘어가면... 선배님! 그건 아니죠! 무슨 일이 생겼든 아니든 선배님이 하신 건 말씀을 하셨어야죠. 얼렁뚱땅 선배님의 실수를 후배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정을 바로잡으셨어야죠. 미안해. 정말.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? 은성 씨, 나 좀 봐줘라. 나 이거 알려지면 쪽팔려서 회사 못 다녀. 신하영이 내 동기인데 나한테 맨날 일도 못한다고 영화만 만들었다 하면 쪽박이라고 구박하는데 걔가 이거 알면... 난 다른 데 갈 데가 없어. 받아주는 데가... 그럼 이번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정말? 정말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? 고마워, 은성 씨. 선배가 고마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재준 선배예요. 재준 선배 아니었으면 저도 선배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. 재준이? 재준이가 뭘 했는데?